우선 이제 가면 윤리학이 이제 의료 윤리학으로부터 독립이 그런 성립 과정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간호사단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윤리학하고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윤리학에 포함돼서 한의 간호사의 역할이 이제 발전되어 왔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대답을 하려면 사실 간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간호 역사를 이제 어떤 문서화된 간호 역사는 특히 이제 그 서양 역사적으로 문서화라고 한다면 사실 기독교 역사하고 역사를 배울 때 일단은 그 출발을 어디서 잡느냐면은 이 성경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역사 제자였던 훼변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이제 그여 집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 집사단을 만들면서 이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과 봉사의 그 정신을 실제로 이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 이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들한테 최초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실천으로서의 어떤 조직적인 그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봉사활동 자체가 사실 오늘날 말하는 전문직으로서 간호인하고 복지사들이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활동하고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 역사에서는 간호 어떤 최초의 어떤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면서 간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실천으로서 사회 실천으로서의 그 간호 역사를 바로 초기 기독교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런 그 여집사단의 운동이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여집사단이 일종의 지역이다, 오늘날 보건소 같은 지하크로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노도키아라고 하는 또 보건소보다 더큰 규모의 병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의사가 병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간호사들이 사실 보건소를 만들고 이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간호사 역할을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녀들이 하고 또이 오늘날 간호부장 역할을 누가 아니면 수녀장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수녀장이라든가 수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여자 의사의 역할하고 간호사 역할하고 이렇게 엄밀하게 또 구분이 안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의학 공부도 하고 또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신학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그랬고 거기서의 그 수녀들은 굉장히 정말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이제 그 병든 자에 대한 어떤 정말 헌신적인 그런 그 간호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전해오고 그리고 또 병원의 역사 보면 사실 그 파리라든가 그런 데이그 수사들이 이제 나와서 수사들이 나와서 유니버스라는 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의학이라는 이제 한국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과학적인 의학이 생겼다, 학문적인 의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이런 학문이 왜 철학하고 신학하고 의학하고 법학이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어떤 그 간호의 어떤 실천적인 실천, 간호는 뿌리부터가 학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적인 어떤 사용에서는 이제 실천이었고, 이제 의학이 바로 이제 그 당시 중세 때부터 중세 그 대학이 세워지면서 이제 학문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간호하고 의학의 어떤 이 갭이 이제 커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그 간호 윤리학이 그러면 그 성립은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뭐 기독교적인 그 초기 기독교적인 그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초기 기독교에서의 어떤 뭐 여집사단의 어떤 활동 그리고 뭐 초기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 그 귀부인들이 이 귀부인이라든가 원녀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수동 가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간활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동화나 소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거기에서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독교적인 그 사상에 근거한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어떤 그 약자에 대한 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협동, 사랑과 뭐 협동을 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랑과 협동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의식 같은 거, 직업으로서도 아니라 어떤 소명의식 그런 것이 강을 유리하게 어떤 성에서 뿌리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 간호사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떠오르잖아요. 나이팅게일. 네. 근데 이제 그, 하여튼 그 중세에서는 굉장히 그 수도원 중심이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수녀, 수도원 중심의 그 수녀들이 간호사들을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수녀단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업단이 사실 이, 생겨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이제 그, 배웠던 그런 감옥에 어린다면 이제 독일의 이제 카이저스 메르트라는 라인강 유역의 이제 그 도시에 이제 그 프리드리히 목사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과거에 이제 그 필베 여사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초기 기독교의 여집사단 운동을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운동을 전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인데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감히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르네상스 뭐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또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간호 사업이 점점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간호사들이 하나의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그 고용 간호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질이 확 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나이팅게일이 태어났던 것이죠. 18세기, 19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 초기 자본주의 그런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또 인권주의 운동이 또 일어나면서 뭐 죄수에 대한 거, 죄수 감옥에 대한 어떤 개혁 운동이라든가 그 정신 병원에 대한 뭐 개혁 운동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 나이팅게일이 그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성명을 받고 뭐 병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육을 받았지만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지만 혼자서 독학으로 유럽 전역에 있는 그 병원들을 갖다가 순회를 했대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만들까 뭐 그런 어떤 보고서도 막 쓰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엄청 반대를 했죠. 나이팅게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호사들은 이 그 일종의 굉장히 그 사회적인 계급으로 좀 일종의 노동자 그리고 굉장히 이 그 이 엘리트 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에서는 딸들을 갖다가 이제 이 어떤 직업으로서 이 그 간호사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제 그 30살, 집에서 큰 반달려가지고 30살까지 그냥 집에서 독학하고 여행하다가 30살쯤 돼가지고는 저기 그 카이저스 베르트 아까 말한 그 이제 신규 여집사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자라는 걸 학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전국 교육을 받습니다. 아, 간호교육을요. 간호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정규 간호교육을 받은 거는 사실 뭐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대요. 다 혼자 독학을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뭐 외국어를 뭐 다섯 개 언어를 막 완전히 예,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가정서 교사를 두고 어학 훈련하고 뭐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뭐 이 그 철학자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집에서 맨날 뭐 정치 토론, 철학 토론하는 걸 뭐 나이팅게일이 없어. 그냥 들으면서 그 토론에 막 껴들기도 하고 또 집안이 뭐 국방부 장관, 뭐 큰아버지가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뭐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그 풍넓은 어떤 그 간호에 대한 어떤 그 이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간호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세계 최초의 통역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BS에서도 보면 간호 나이팅게일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 다이아그램이라는 통계
그거를 서로 발견을 해가지고 왜 크림 전쟁 때 사망률 뭐 질병 뭐 이완율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갖다 다 통계 숫자로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이 확실한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다 보고서를 써서 내서 이제 그 저기 뭐 아무튼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나이팅게일이 글을 잘 썼대요.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득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팅게일은 이제 간호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노초원 널싱에 보면 간호는 예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나이팅게일의 간호 윤리의 핵심도 뭐냐면은 사람과 소명이거든요. 소명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 이 환경 간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 환경 간호라고 하는 거는 이 나이팅게일이 의미하기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위생적인 그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지금 미적인 환경을 또 중요시 여겼어요.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때 영웅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아둔 성금을 가지고 이제 나이팅게일이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최초로 종교적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 성금으로 독립된 학교를 만든 그런 국민 성금으로 만든 이제 학교 나이팅게일 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에서 배운 훈련을 받은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서 나이팅게일 학교를 만들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최초로 뭐 저기 세그란스 간호학교가 들어오고 이화 여자대학 전신 이름이 뭐더라 혹시 아세요? 그게 다 이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졸업 캐나다고 미국에서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초기의 간호교육도 사실 나이팅게일식의 임상간호였었죠. 근데 나이팅게일 임상간호, 병원에서 이루는 임상간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빈민자들을 위한 간호. 과거에 그 여집사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보건소 역할을 했던 보건간호사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모델을, 지역사회 간호의 모델을, 지역사회 보건사의 모델을 이제 그 영국 전역에 그분이 계획을 했고 또 그게 인도에까지 건너서 인도가 바로 나이팅게일식의 어떤 지역사회 간호 보건사업의 모델을 따서 이제 보건사업을 한 거죠. 뭐 그 업적을 얘기를 하려면 이름 안 했고 나이팅게일 쓴 책만 보고서는 이름 안 했어도 책만 한 200몇 권 정도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건 한국밖에 없어요. 간호 이런가 되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1월에 좀 나이팅게일 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팅게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국제 간호사의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ICN이라고 이제 세계 간호사 협회 회장이 와서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팅게일이 살아남은 오늘날의 그 간호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간호 영역뿐만 아니라 간호 영역을 그 의료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 보건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하나의 정치, 보건 정책가면서 정치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융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융합적이면서 다각제적이면서 글로벌한 인재가 바로 간호인재다. 그리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고 또 간호사들은 오늘날 제도권 내에서 여성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그 직업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스스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걸 가진 여성이어야 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더라. 오늘의 나이팅게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간호의 어떤 그 역할
그래서 제가 윤리강령 그 선언문에도 그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국민 건강의 옹호자라는 거를 옹호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 돌보는 자, 국민 건강을 돌보는 자, 아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이제 리더, 간호사 각자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리더 그리고 옹호자 이제 네 가지 역할을 오늘 ICN에서 이제 간호사의 어떤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포를 했어요. 이제 각자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